아니 어머니 왜 출근을 하자마자 오세요? 아침부터 울지 마세요. 근데 어머니가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래. 어떻게 보면 내가 참 웃겨요 어머니. 분명히 부모 그늘 밑에서 태어났는데 이상하게 그 그늘도 내가 만들어야 되고 원래대로라면 엄마가 지금 자식도 둘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식이 어떻게 되세요? 아들 하나요. 근데 자식 하나도 내가 품에 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점지된 건 둘이요. 근데 이상하게도 어머니 사주팔자가 남들보다는 좀 특별해요. 좀 높아요. 그렇다 보니 풍파수도 많으시고 뭔가 내가 내 거다 싶어서 코카니 이름 적어놓으면은 어느 순간 사라져 있고 없어져 있고 참 그래 어머니 돈이란 게 뭐라고 쫓아도 이상하게도 내 주머니에 들어올라 치면 또 나가고 들어왔다 치면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 어머니 참 아둥바둥 사셨다 그래. 근데 그러고 나면 또 뭐하냐 그래. 지금이 와서 뒤돌아보면은 아무것도 낼 게 없다 그래. 너 어머니 연배가 어떻게 되세요? 몇 년생이세요? 이제 80년생. 80년생? 80년생에서 이제 42? 참 어린 나이에 많은 걸 겪었다. 이게 언제쯤 끝날까요? 근데 어쩔 수 없어. 37, 8부터 해서 엄마한테 신이 또 치고 들어왔어. 이게 내가 나이가 어리셔도 애들이 있고 결혼을 한 사람은 제가 엄마라고 말이 나오거든요. 선생님 지금 이게 저한테까지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 아들한테까지 이게 지금 비치는 게 제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때에서 끝내야 돼요. 근데 선생님도 이게 알다시피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쉽지만 어렵지만 쉬워요. 어렵지만 쉬워. 사람 사는 거 똑같아요. 나는 늘 말을 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어디 가서 물어보면 맞다. 가야 된다. 니는 대가 약해서 어차피 가도 못한다. 근데 너무 이렇게 말씀이 심하죠.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 1차적으로 우리 엄마는 조상제자가 아니에요. 흔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조상의 근력은 약해요. 근데 나는 황해독굿을 하거든요. 황해독굿은 신의 계보 자체가 천신 위주예요. 흔히 말해 작두타는 무당. 엄마는 작두타는 무당이야.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다른 무당들이 보는 관점이 다를 거야. 근데 또 여기에 선생님은 말명바람이 세요. 그게 뭐냐, 요변덕스럽고 뒤죽박죽한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말명바람도 무당이 잘만 이용을 하면 참 잘 불릴 수 있거든요. 그거를 못 보는 거지, 다른 무당들이. 어쩔 수 없어. 죄송해요. 인생 씨팔 거 어차피 나 혼자야. 선생님도 지금 그랬다. 어차피 혼자야. 남편 있으나 마나. 그러니까 남편이 있으나 마나야. 있다고 하면 오히려 나한테 짐이요. 없는 게 속 편해. 작년에 안 그래도 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그 개차반 같은 인간 있어봤자 뭐해. 자기 용돈벌이나 하면 다행이었던 사람이야. 했냐고. 선생님이 탁 똥꼬까지 닦아줬잖아. 근데 그걸 모르더라고요. 원래 인간은 몰라요. 인간은 참 주둥이가 보배라 내 입에 들어간 거 기억 못해. 근데 내 입에서 개어준 거는 기억해. 그게 인간이야. 근데 선생님은 어쩔 수 없어. 지금 무당이 되기 위한 3대 요소가 있어요. 3대 신이 내려야 돼. 신장, 장군, 대신이 내려야 돼. 거기에 아기까지 암령을 쓴다 치면 선생님은 100%거든요. 근데 이 3박자가 다 맞아요, 지금. 선생님은 딴 거 없어. 빨리 날 잡아야 돼.
날 잡고 내려야 돼. 신을 모시는 게 답이에요. 근데 또 어쩔 수 없다. 외갓집에 하던 할머니가 있어. 와, 그 할머니가 내 새끼다 하고 오는 게 아니야, 선생님. 내 제자야 이러고 와. 4살, 5살, 애 몇 살이에요? 지금 이제 10살 됐어요. 10살? 응. 애 4, 5살에도 비쳤어. 응. 선생님이 그건 더 잘할 거야. 별나. 벌써 때가 한참 지났는데 뭐 어떻게 빨리 해야지. 본인이 버틸 수 있고 본인이 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근데 이제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금전적인 부분이니까 이게. 하, 근데 진짜 때려주기도. 아니, 금전은 돼. 금전은 돼. 최소한만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금전이 아예 안 될 수는 없어, 선생님. 왜, 내정성이니까. 내 정성이 필요한 거니까. 딱 5년만 버티면 될 거야. 응? 5년만. 나한테 와서 허락받을 게 아니지. 본인 신들이 지금 가자가자 내 새끼가 아니라 내 제자야 이러고 내리는데 어떡해. 선생님이 근데 지금 무당처럼 하는 것도 있어. 본인 스스로가. 물은 왜 받쳐? 물? 응. 아니. 선생님 스스로가 신한테 기도를 한다고. 그게 물 바친다는 소리거든, 우리말로는. 무당처럼 벌써 기도하고, 아유,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 이러고 있잖아. 이게 그게 저도 모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어쨌든 진짜, 없다라고 생각하고, 덮고 싶다가도 너무 힘이 들면, 저도 모르게, 할머니, 제발 좀 살려달라고. 이제 어쨌든 진짜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는 제자면 내 때에서 내가 끝을 낼 테니까. 응. 우리 아들만 어떻게든 보살펴달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거든요. 해야 돼요. 왜냐, 선생님 아들 같은 경우는 끼도 많아. 응.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현질을 많이 해줘야 돼요. 응. 공부를 많이 시켜야 된다고. 근데 어쩔 수 없어, 선생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 무당 하나가 자식 한둘 혼자 못 기르겠냐고. 근데 이게 선생님, 제가 사실은 이게 27살 때 받았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그때는 때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어디 가서 물어보면 자꾸 신바람이다, 뭐 칠성바람이다 이래갖고 제가 일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선생님들이 인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순간 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아들내미 낳고 아니다, 그 위에도 하나가 있었네. 그거 지우고 그 다음에 아들내미 낳고 시댁과 합의가 들면서 시댁 측에서도 더 치고 들어와서 선생님이 폭탄이 지금 튀는 겨. 쉽게 말해 선생님은 요만한 불씨였어. 근데 시댁 바람이 불면서 선생님한테 기름을 쏟은 꼴이에요 지금. 그렇다 보니 더 불타는 거고. 헤어지는데 그거랑 상관없어. 헤어져도 자식이 있기 때문에 천륜으로 이어져요. 그럼 제가 만약에 안 하면 얘한테 가는 거면? 아들한테 가죠. 가는 건 맞아. 아들 14살 넘기기 힘들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받았어요. 14살, 10살 살 되면 제가 안 가면 14살에 자연적으로 말문 틀고. 그러니까 14살 넘기기 힘들다 하잖아. 그 집 할머니가 하는 말인데 그거. 간다고. 뭐 본인이 본인 공수 가두고 무슨 나한테 모르는 거야. 근데 맞는지. 사람이라 그래. 근데 선생님, 나도 무당이잖아요. 난 13년 차야. 나도 근데 늘 신한테 퀘스천 마크는 띄어요. 아, 될까? 될까? 손님한테 몇 천만 원짜리 구슬 할 때에도 늘 의심을 해요. 손님한테는 자신감 있게 말 안 하지만. 근데 믿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빨리 날 잡아. 선생님 수중에 못해도 돈 800, 1000원 있대. 제 수중에요? 만들 수 있대. 제가요?
이게 뭐 신고 타기 전에 이렇게 한번 그런 건 있잖아요. 갈래나 뭐. 저는 그게 없어요. 없어요? 그건 예법이 아니야. 옛날에는 신테스트가 어디 있어? 못 눌러. 아니 선생님 예우대우 받았던 신이야 가뜩이나 신을 어떻게 누를래? 근데 조금 시간이 좀 더 달라. 못해. 선생님은 시간 받을 만큼 받았어. 아까 그랬잖아 37명들이 쳤었다고 더 한 번. 사람도 난리가 났었을 거야. 선생님 할머니 그런다. 피까지 쏟게 만들어야 되니. 그거 지금 딱 나빠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금전, 사람. 다치잖아. 다치는 건 마지막에 이제 몸인데. 그러니까 피까지 쏟게 만들어야 정신 차릴래도 잖아. 선생님네 수명이 매서워. 근데 또 어디 가서 물어보면, 아 이거 죄송한데요. 관례를 한번. 너무 이렇게 잡기가 많이 이렇게 덮으셔가지고 살이 품별을 잘 못한대요. 제가 그래서 그걸 한번 걷어내고 걷어내서 말 끝에 이제 한번 보고 뭐 신고서를 하든지 아니면 업으로 돌리든지 뭐 그건 잘못된 거. 무당이 이 점상에서 불릴 신인지 안 불릴 신인지 그거를 판가름을 해야지. 뭘 뚜껑을 열어놓고 봐. 옛날엔 그런 게 없었어 선생님. 물론 신굿을 하기 전에 이 사람이 조상가물이 너무 세면 흔히 말해 허튼굿을 하든 조상굿을 하든 한번 걷어내고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아니야 선생님네는 조상이 허투루 낀 게 아니라 재장신들이 허투루 껴있다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 나는. 그렇기 때문에 허튼 신은 밀어내고 옳은 참신만 신굿에서 바로 세워놓고 나면 충분히 선생님 불려나갈 수 있어. 그 다음에 조상들은 선생님이 진적을 하든 수술굿, 분리굿을 해가면서 정리정돈을 해가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 한 동네에 도경이 바로 서 있어. 경찰이 바로 서 있어. 그럼 잡범들이 낄까? 안 껴?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 스스로가 내 신명에 믿음이 있어야지. 공수는 믿잖아. 아, 내 아들 13살 못 넘겨요, 14살 못 넘겨요. 아, 저 이제 막 빠진 것 같아요. 믿잖아. 믿어. 본인 신을. 이 말을 들려고 온 게 아닌데. 안 해도 된다, 이 말을. 그럼 딴 데 가. 딴 데 가. 미안해, 나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무당이라 어쩔 수 없어. 아니 남이 부채방으로 흔드는 거 선생님 아까 눈물 흘린 게 반반이야. 내 서러운 반, 부러운 반. 흔들고 살아. 그럼 이제 만약에 가려고 딱 마음 먹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뭐라고 마음속으로 빌어야 돼요? 뭐라고 빌게? 빌 게 뭐 있어 지금 선생님? 일단 금전이 있어야 되니까. 금전은요 선생님? 진짜 우스갯소리지만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해결돼요. 아 진짜? 나도 그랬어. 왜 무당들이 그런 말 하잖아. 뭐 날 잡아놓으면 돈 해결된다. 뻥이 아니야. 여지껏 내 15명 제자들도 다 그랬어. 작년에 지금 빚까지 져가지고. 그럼 사람이 진 거지. 신이 지었게 했어? 어쩔 수 없어, 선생님. 정말 날 잘 잡아. 빨리 선생님을 좋은 선생님을 찾든, 아니면 나한테 오든. 다만 나는 내 새끼들 죽이진 않아요. 연검만 하는 1등 되게 만들어줄 테니까. 무대로 딴 거 필요 없어. 연검만 있으면 돼. 특히나 요즘 시대에는 연검만 있으면 백두산 꼭대기라도 쫓아가는 시대야 선생님. 하도 후루꾼들이 많아서. 응. 선생님 내 할머니 충분히 연검이 있으셔. 그리고 말 조심하고 어디 가서. 아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게 신을 약 올리는 것밖에 안 돼. 그럼 아예 입을 떼지 말걸. 응. 근데 한 번씩 나오면.
막아야지 사람이. 제가. 선생님 같으면은 내가 왔다 이러면서 나는 부정하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그러는데 또 아는 소리는 해. 그거는 재밌어. 그럼 심리 선생님을 올바른 눈으로 볼까? 인연 보지? 이거밖에 안 돼. 그럼 자꾸 이제 피해는 애가 자꾸 인간을 자꾸 다치는 거예요? 인간을 끊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응. 원래 무당은 고독한 존재야, 선생님. 잘 지내다가 너무 어느 순간 보면 인간 사단이 나고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아까 내가 그랬잖아. 내 거라고 점 찍어놨는데도 뒤돌아서면 없다고.